Quack.나와도 돼요? 아, 그럼요. 제가 찹쌀밥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. 어, 참치 많이 먹고 싶다. 참치. 참치 드세요? 어, 네. 생참치 말고 횟감으로 된 거. 다이어트 하는 사람. 그 업소용 참치 있어요. 1kg나 2kg짜리. 체에 다 이제 넣어갖고 물에 다 헹궈서 형주들은 그렇게 먹거든요. 어, 근데 그러면 맛이 있어요? 참치 맛은 나는데 오뚜기랑 동원이랑 어디냐? 사조가 맛있나? 다 가게 똑같네. 함께산 오프너 돌리고 돌리고 이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된다니까 돌리고 뭐 그새 고장난겨? 작은 걸로 살걸 그랬네? 내가 어? 아주 맛있게 먹을려? 우와! 파길 잘했어 와 미쳤다 참치마요 먹어볼까 먹고 싶은 만큼 참치를 넣어서 마음껏 먹고 한국 자 리필 마무리는 참치회 여기가 태평양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와 미쳤다 완전 큰 참치캔으로 참치마요를 만들고 참치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치마요를 참치마요 뭔 소리야 아니야 비비지 말고 떠먹자 큰 참치 덩어리들을 살려서 와, 참치가 입안 가득 꽉꽉 차니까 너무 좋네. 와, 참치 향만 나는 게 아니라 존재감이 아주 그냥 살아있어요. 와, 여기 보이세요? 참치 덩어리 큰 거? 대박. 와. 와 그냥 행복해요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와 엄청 크다 이거 아 참, 마요네즈도 그리고 이쯤에서 짜잔짠짠짠 이거 먹여요 딱 넣고 와 진짜 환상이다 기분 너무 좋아 푸고 여기다 이제 볶음 김치 와 와 미쳤다 이거다 볶음 김치에 김 와우 아 맞다 참치 참치 또 한번 먹어보자 아니 지금 먹고 있는 게 참치인데 간장 아 기름장 찍어서 오 대박 이거 맛이 똑같아요
진짜 완전 맛이 똑같네. 식감만 달라. 오, 잠깐만. 맛이 똑같다고? 13,500원. 60,000원. 여. 아, 물론 이거 이게 단 아니거든요. 요거만큼 더 있어요. 맛있게 먹자. 어디가 맛있는? 아이고. 와사비를 찍어야 되겠지? 와사비 착 올려서 간장. 아 근데 또 먹다 보니까 또 여기만 또 손이 가네. 큰일났네. 야 이 맛있는 걸 같이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. 왠지 이게 비싼 부위 같습니다. 기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얘는 그냥. 근데 사실 제가 참치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청주에 참치 맛집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얘는 어디 부위지? 색깔이 막 이렇게. 줄무늬가 있네. 아, 맛있다. 맛있네. 너도 맛있다. 삐지지 말고. 아 근데 볶음김치 엄청 잘 어울리네. 여러분 볶음김치랑 꼭 드셔보세요. 이거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볶음김치 사왔거든요. 어차피 얘도 참치랑 먹는 애들이니까 뭔 조합이요. 나쁘지 않은데 살짝 매콤한 볶음김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와.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참치 김치찌개를 진짜 자주 먹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커서는 거의 못 먹어본 것 같아요. 왜 그렇지? 내가 좋아해서 엄마가 자주 해주신 건가? 근데 참치 김치찌개 할 때 참치를 무너뜨리면 안 돼. 살 그대로 이렇게 딱 건더기 주워 먹을 수 있게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근데 가끔 이렇게 끓이면서 확 해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아이 참치 좀 흐트러뜨리지 말라고. 가만히 생각해, 얻어먹는 주제. 뭐 요구하는 게 많았네. 죄송스럽네, 갑자기. 볶음김치랑 같이 넣고 아예 막 비벼먹어도 맛있으려나? 맛있겠지. 김치국물도 이렇게.
맛있네. 근데 따로 얹어 먹는 게 밸런스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. 입가심으로 참치. 이번엔 얘를 간장에 찍어서 가져가죠. 원래 이렇게 먹는 거라면서요? 뭐 이렇게 하면은 밥알이 뭉개져가지고 위에 횟감에 간장이 닿도록 하면 좋다,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신기하네. 이 맛이 똑같은 걸 먹는 게 신기하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참치 원 없이 먹어봤네요.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, 아 근데 진짜 이거 만족감이 어마어마하네. 이만큼 남았어요. 이거 한 이렇게 6-7번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볶음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, 네 맛있네요. 그냥 참치가 엄청 많으니까 맛있습니다. 뭐 원 없이 먹었어. 참치 회도 맛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참치 회만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